냥냥냥냥냥냥냥. 야, 아직 6시 땡 안 됐는데 드려 보내주시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려나? 숙소 도착! 아, 가서 좀 조금만 있자. 여기 헬스장도 있다? 이따 방종하고 운동해야지. 사람들 막 탔나 보다. 엘리베이터가 느려. 숨쉬기 운동 시작. 유원지 산책하고 하면 되겠다. 딱 지금 해질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개인 방송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대. 여긴가? 오둑오둑한데? 오둑오둑? 그 예약한 방이 가장 좋으세요. 오. 오, 깔끔하다. 이따가 런닝머신 타면 되겠다. 완전 좋아. 먹은 거 다 태워버려야지. 헬스장 합격.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도. 아, 네, 헬스장 구경했어요. 이런 거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네. 오, 물쟁이 숙녀를 위해 물도 많아. 라면도 여러분이 라면. 밤새도록. 라면 야식 확정 막 이러고. 오홍 그게 뭐야? 라면 뭐 있지? 그러니까 라면은 진라면 있고 짜짜로미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거 라면 기계도 있어. 한강에 있는 기계잖아, 맞지? 우리 이제 객실로 가자. 객실 구경 가자. 아까 맡겨놨던 우리의 무거운 짐이야. 욕조가 여기로 보여. 왜 있는?
왜 이런 거죠? 약간 좀 이제 약간 그 관음증 있으신 분들 여기 쓰면 되게 좀 취향 저격이었다. 막 엄청 넓진 않은데 괜찮아. 리버뷰다. 우와, 밖에 너무 완전 예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 잠깐만, 나가자. 밖에 노을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환기 좀 시키고. 그러니까. 나 근데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만. 문서가. 내가 왔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나 목말라. 물 어디 있을까요? 순야가 왔다. 저 왠지 저기가 그거 같은데 맞지? 너무 좋다. 우리 옥상 올라가서. 근데 지금 벌써 어두워졌나? 나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노을 다 사라진 거 아님? 아니야, 여러분. 아직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물가 바로 내려갈 수 있나? 길이 있나? 나 있는 것 같아.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물가로 걷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거 안 잠겨? 왜 이래? 됐다. 같이 걷다가 들어옵시다. 어차피 숙소 바로 옆이니까. 스타 오빠 조금 튕기나 보네? 그치? 오빠 좀 튕겨요? 가방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까 가져온 냅킨도 있고.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칭얼, 칭얼. 와, 근데 나 진짜 물을 많이 마시긴 한다. 500ml 반을 원샷 했어. 근데도 약간 목말라. 가자. 1층으로. 물가로 가자. 품으로 오세요. 뭔가 장문이 올라와서 나 궁금해서 지금 봐야겠어. 오해하지 마. 각자가 좋아하면 그 방송 보면 돼. 급한 쪽이 먼저 연락해요. 사랑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지, 팔고 오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죠? 내가 잘 이해했나 몰라? 아, 방촌도 있어요? 뭔가 조급했어. 뭔가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뭐 시청자는 돌고 도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머리로는 아는데 뭔가 그게 좀 되게 아프고 조급했어.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뒤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뒤로 어떻게 가지? 뒤로 어떻게 가야 되지? 첫눈처럼 내게 가겠다. 어? 뒤로 어떻게 갈 수 있는데? 아, 저기로 가야겠다. 역으로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일단 아까 육개장이 아직 한 30%가 덜 꺼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화 겸 여기 동촌 여기 강가 따라서 조금 그냥 좀 걷고 물도 좀 보고 하고 그러고 저녁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조명 켤까요? 아니, 여기서 안 켜도 돼. 아니, 이게 조명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전에는 되게 오래 갔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아, 근데 이게 좋긴 하더라고. 외국에서 산 건데. 진짜 동생한테 부탁해야 되나? 한국에서도 지금 주문을 하나 해놓긴 했는데, 사실 썩 마음에 들진 않아. 건너면 더 예뻐요? 건너볼까, 그러면? 이쪽은 별로 안 예뻐? 여기 일단 올라가 볼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순녀야. 우와. 아, 여기로 해서 건너가도 되겠다. 아, 여기를 바로 건너면 되겠네. 건너자, 그러면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우면 뭐, 바로 건너면 되지. 조금 여유 생겼어요, 조금?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두 개 아니었어?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저 진짜 두 개로 기억해서 그래요, 진짜. 아니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상하네. 이따가 다시 보기 봐야지. 아, 우리 택포 언니. 택포 오빠, 애드블로 한 개 핑크 감사합니다. 아, 내 발연기가 더 무섭다고? 소름 돋았어? 오리고기. 오리고기가 피부에 좋대. 오리고기. 으악, 으악, 으악. 우리 그러면 이제 바로 밥 먹으러 갈까? 아니면 겉옷을 갖고 가야 되나?
근데 진짜 무서워 쟤네 표정. 그러니까 오리가 그 저 배가 연식이 좀 돼가지고 그 좀 아니야 나 더 안 할래. 나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나 안 할래. 스타오빠 1위요. 스타오빠 다시 어서 오시고. 지금 근데 제가 숙소에 두고 온 게 딱히 없긴 하거든요? 지금 나 뭐 카드도 챙겨오고 그 핸드폰도 지금 챙겨왔고 다 챙겨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택시 잡아도 되겠다. 그치? 추워지진 않겠지? 몰라 추워지면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배터리도 충분하고 보조 배터리도. 그렇다면 우리 칠성 시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러분? 저녁 먹으러. 칠성 시장 역으로 이동하면 돼? 지도 좀 보자. 아, 숙소 앞에도, 그러니까 숙소 앞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칠성시장이 너무 궁금해서 약간 호기심 많은 순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좀 들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쑤셔야 될 것 같아. 칠성 종합시장. 칠성시장 역으로 가달라 하자. 내 출발지. 내 출발지를 어디로 설정해야 돼? 저기 뒤로 설정해야 되나? 일단 와봐 여러분. 일로 와줘. 일로 와봐. 여기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저기여가지고. 스타오빠 1위요.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아까 전에 우리 택시기사님 거의 진짜 준 가이드급이셨잖아. 여기로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사람들이 친절하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어디 도시든 어디 동네든 어디 식당이든 어디 카페든 매장이든
그러니까 뭐 다 맛있고 막 이래도 거기 있는 직원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친절하면 약간 다시 가고 싶진 않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시장 냄새. 시장 냄새. 일로 쭉 가면 된대. 북성로가 어디야? 북성로 연탄 불고기 검색해봐야지. 걸어가면 몇 분이에요?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북성로 뭐 있긴 하네. 저쪽이구나. 근데 조금 멀긴 하다. 이쪽은 약간 숙소에서도 조금 누가 희진이네 포차 말씀하시지 않았나? 어떤 분이? 여기 희진이네 포차 있는데? 열었는데? 거기까지는 거기 뭐라고 찍으면 돼요? 잼나 오빠? 북성로 연탄 불고기. 다 그 근처인가 봐. 태릉집 북성로 연탄 불고기. 그냥 북성로 연탄 불고기 하면 약간 이상한데 또 저기 뭐 이상한데 또 태릉 북성로 포차. 일단 이거 빨간불 기다리자. 아, 여기는 원래 잘 없어요? 그러면 불러야겠다. 카카오. 아니, 대구 택시 기사님들이 왜 이렇게 유난히 친절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론 다른 지역 기사님들도 친절하신 분들 많이 만나뵀는데 오늘은 좀 심해. 아니 심해, 정말 심해. 심히 친절하십니다 다들. 그러는 거지. 아, 여기가 불타는 성추. 아, 여기 다 몰려있네 여러분. 오 뭐야, 여기 좋다. 여기 야외 테이블 좋다. 헉, 방송하기 딱 좋은데 여러분?
오, 일단 여기 좋고. 일단 잠깐만요. 받았습니다. 여기 일단 방송하기 좋고. 오, 약간 나를 위한 테이블 좀 이런 느낌이었어. 태능집도 야외 테이블인가? 제가 약간 좀 야외충이어가지고 야외 되는지 물어보자. 테이블 사장님이 단호박이셨어. 그니까 단호박이셔서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뭐 전에 이제 막 PTSD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뭔지 알지? 아 진짜요? 진짜? 지키 사장님 진짜요? 태능집 가서 나의 다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나요? 나의 다친 마음을 태능집에서 치유받을 수 있나요? 나 마음이 다쳤어. 순녀 마음 다쳤어. 몰라. 그니까 마음 다쳤어. 잉. 작두병 사장님 소개로 왔다고. 안녕하세요. 그 적두병 사장님 소개로 왔는데요. 이거 저만 혼자 찍는 개인 방송인데 혹시 혼자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쪽에 앉을까? 이쪽으로 앉자.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아, 다행이다. 아, 고마워요. 정두병 사장님, 우리 GK 사장님 감사합니다. GK 사장님, 근데 닉네임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완전 든든했어, 진짜, 방금.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일단 불고기 중짜 하나랑요, 우동 하나 일단 주세요. 소짜는 없죠? 아, 따로 없죠? 네. 소짜 하나, 우동 하나 마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약간 가게 바이 가게여서 서울에서도 빠꾸 많이 당했어. 진짜 가게 바이 가게. 엥. 근데 마사. 그래도 다행이다. 바로 옆에는 빠꾸 안 당해서. 일단 여러분 우동 하나랑 그 불고기 중짜 하나 시켰어. 근데 거절했다고 하셔서 친절하지 않으신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드려야지. 아 근데 저는 이해해요. 이해해. 그래서 괜찮아. 할구 오빠 우동
좀 사주면 같이 먹어주고가 무슨 뜻이에요? 방제, 방제. 방제. 감사합니다. 콩 나왔어. 카테고리를 먹방으로 바꿀게요. 또 배고프다. 나는 시리얼 먹는데 어떤 시리얼 드시고 계시나요? 지금 잘 보이지? 감사합니다. 귀니 시리얼이요? 혈청이세요 혹시? 오, 근데 진짜 맛있겠는데? 약간 고기의 때깔이 야들야들한 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아, 그런가? 아, 콜라, 아, 그렇구나. 콜라 서비스시구나. 근데 나 제로 아니면 안 먹는 것 같아. 아, 마음은 감사히 받아야겠다. 잠깐만요. 아, 근데 여기 그거 없겠지? 그 뭐야? 여기 그 소주 중에 그 뭐야? 그 새로 없겠지? 새로? 물어나 볼까? 있으려나? 물어보자. 한번 보고 올게. 여러분, 새로를 일단 하나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도저히 이거랑 그냥 콜라는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다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가볍게 우리 대구 1회차 여행을 기념할 정도로. 그치, 이건 소주지. 내일 밤 여러분 안주를 먼저 조금 공복에 마시면 이게 순녀가 개가 되거든요. 안주를 조금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맛있게 먹으라고 식사 혹시 있을까요? 아, 월천대. 아, 월천대. 식사. 바라면 죄인가? 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식사를 쏘신다. 아까 점심때랑 똑같은 공약 해야겠다.
그 방세 달아드립니다. 아까 우리 공원에서 찍은 방세 바로 달아드립니다. 아 없다고? 아 있을 수도 있잖아.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방구 오빠. 아니면 140개라도 식사 아니더라도 140개라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불고기 완전 내 취향이야. 막 양념이 막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 그 약간 꼬들꼬들한 불고기 느낌. 와 이거 연탄이어서 이 맛이 나는구나. 아 우리 적두명 사장님이 진짜 제대로 소개시켜 주셨네. 아 진짜 연탄의 향이 나 진짜. 아 우동도 여러분 한입 먹어볼게요. 우동 일단 국물 좀 마시자. 아, 나 이거 면 먹어야겠어. 면 한 입 떠서 먹어야겠어. 지금 소주 빌드 하고 있습니다. 소주 첫 잔 빌드 중. 이러고 딱 소주 한 잔 딱 때리면 어? 제대로 빌드 중. 이거랑 우동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지? 끊어졌어. 알아? 아이 나 젓가락질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고기가 아니 여러분 고기가 아니 저 솔직히 말할게.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 그냥 불고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불고기를 생각했어. 뭔지 알지? 그냥 이제 서울에서 흔히 먹는 그냥 그 불고기 있잖아. 그냥 이제 양념 좀 재워가지고 그냥 그 후라이팬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연탄 불고기는 다르네요. 그니까 연탄 불고기는 불고기가 아니네. 그니까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거 서울에서 안 파나? 여러분? 연탄 불고기 서울에서 안 팔아?
와, 그러면 에너지 오빠도 대구 사람이어서 여탄 불고기 자주 먹겠네. 그래,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서울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걸? 지금 맞춰봐. 아, 진짜 지금 대구 분들 채팅 금지. 대구 분들 채팅 치지 말고 지금 불고기 얼마고 지금 우동 얼마인지 맞춰봐, 지금. 이게 지금 중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동. 아, 우리 아카 오빠 좀 땅! 아카 오빠 어서오고. 그래, 총 5만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서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아, 남편 이사 와야 될 것 같아, 대구로. 아카 오빠. 아카 오빠. 우리, 이거 연탄 불고기인데요. 그냥 불고기랑 달라요, 아카 오빠. 얼마였지? 얼마 안 나왔어. 진짜 가격이. 2만원밖에 안 나왔어. 여러분, 말이 돼? 말이 되냐고. 2만원.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먹으면 솔직히 한 3만 얼마 나올걸? 불고기랑 우동이랑. 그치? 와, 나 약간 제가 맨날 임실 외치잖아요. 약간 대구도 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 진짜 가성비 갑이지. 그니까. 겜덕. 아까 전에 리액션하고 그 다음에 방종하고 숙소로 가서 그 자고 일어나서 방송 켜고 내일 이제 대구 여행 2일차는 오늘보단 좀 짧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 다시 예전 폼새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12월 동안에 여행 방송도 더 열심히 보여드리고, 또 수많은 순녀의 모습들도 아, 여러분, 아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찾아갔던 그 블루리본, 진짜 거진 10년째 이제 블루리본 달고 계신 이제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수상한 분 아니고요. 네. 신원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아, 정말요? 와, 진짜 마늘님 만드시나. 마늘님께서. 일단 여러분. 아, 근데 너무 웃기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웃기다. 나 대구 약간 마음에 들었어, 대구. 여러분, 저 대구 또 옵니다. 겨울에 대구 옵니다. 와, 진짜. 겨울에 대구 기대하겠습니다. 겨울에 대구. 여러분, 방금 지금 채팅창에 이 선생님이 방금 다녀가신 사장님이세요. 커피집 사장님. 아, 이게 실화야? 이게 맞아? 여러분, 저희는 그래도 내일 방송을 그래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을 하고 아 진짜 오늘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걸맞은 그런 BJ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약속이야 이건 진짜. 취해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내 속마음이야. 여러분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진짜 고마워.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아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보자. 내일 아침에 켤게. 오전에 켤게. 12시 이전에. 사랑해.